안녕하십니까. 박상국 코트 아카데미 대표 박상국 교수입니다. 오늘은 라임 보브 위드 그라듀에이션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는데요. 자,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미지 분석 들어가면 어때요, 여러분들? 라인이 지금 어때요? 스파네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스파네일 라인을 트라이앵글 형태라고 그러죠. 그리고 지금 층을 한번 분석해보면 이 부분의 볼륨이죠. 볼륨은 뭐였죠, 여러분들? 그라듀에이션이죠. 자, 그라듀에이션도 트라이앵글이에요. 그랬더니 자, 라인도 트라이앵글, 그라듀에이션 트라이앵글 스타일이죠. 자, 그리고 지금 사진에서 보면은 자, 라인을 강조한 스타일링이고 얘는 좀 부드러움을 강조한 스타일링이죠. 그래서 이미지가 많이 틀려지죠. 자, 그러면은 자, 지금 보면 섹션 보면요. 기중간에서 A라인 섹션 떴고 그다음에 기 위에서 골덴 포인트 지점까지 크게 또 A라인 섹션 떴죠. 그래서 지금과 같은 예, 설계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사이드 파팅 했죠. 그 다음에 골덴 포인트에서 골덴 포인트죠. 이어 탑 포인트까지 사선 섹션 떴고, 자, 기중간이에요. 기중간에서 또 사선 섹션 뜬 스타일이에요. 뒤에서 보면은 자,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센터 나눠진 상태에서 가름마 있었죠. 이렇게 변형이 되고 기중간 그다음 골덴 포인트에서 이렇게 섹션을 뜬 구조입니다. 반대편도 자 골덴 포인트에서 이어 탑 포인트 기준관에서 사선 섹션. 자 그러면은 커트 프로세스에 들어가면은 호리존탈 섹션 4패널이에요. 그래서 1, 2, 3, 4죠. 그래서 1, 2, 3, 4패널. 자 그다음에 이미지 라인을 설정을 합니다. 1패널에서 그래서 이미지 길이 라인 설정한 다음에 그대로 스퀘어 라인으로 자릅니다. 자, 그래서 1패널, 자, 스퀘어 라인이 만들어진 모습이죠. 자, 2패널도 사선 섹션 떠서 그대로 1패널에 맞춰서 자르는데 지금은 피부에 대고 자르니까 온도 스킨 테크닉이죠. 자, 3패널도 1패널에 맞춰서 자릅니다. 자, 4패널도 1패널에 맞춰서 자릅니다. 그랬더니 스퀘어 라인이지만 사이드에서 보면 어때요? 자, A라인, 트라이앵글 쉐입이 나오죠. 자, 반대편도 똑같이 1패널, 2패널, 3패널, 4패널 해서 그대로 좌우 대칭이 되도록 온도 스킨 테크닉으로 들어갑니다. 2패널도 1패널에 맞추어서, 3패널도 1패널에 맞추어서. 그러면서 중요한 거는 밸런스죠, 여러분들. 자, 그렇게 했더니 지금 4패널도 마찬가지로. 했더니 언더 섹션 봤더니 이 지점하고 이 지점이 어때요? 밸런스, 균형이 맞아져야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미드 섹션, 자, 골덴 포인트에서 이어 탑 포인트까지 섹션을 떴는데 사선 섹션 5패널을 떴죠. 1, 2, 3, 4, 5, 5패널을 뜬 모습이고, 자, 옆에서 봤었을 때도 1, 2, 3, 4, 5죠, 여러분들. 자, 그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그라를 냈는데, 자, 얘를 90도로 봤었을 때 45도의 G 라인을 냈습니다. 자, 그 다음 2패널도 똑같이 45도의 G 라인을 넣습니다. 이렇게 넣다 보면은 우리가 라인을 이렇게 잘랐죠. 자르는 동시에 요런 부분이 이렇게 모서리에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다시 17번 라인 정리합니다. 그래서 3패널도 지금 들어가면 45도 하고 45도인데 우리 손은 어때? 크지가 않으니까 어때? 얘 1번 자르고 2번 자르다 보면은 또 라인이 나오겠죠. 그래서 또 라인 정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라인이 유지돼야 돼요. 그래서 라인이 포인트입니다. 4패널도 그대로 45도로 해서 이렇게 자르다 보면은 이 부분에 라인이 나오겠죠. 또 라인 정리해야겠죠. 그 부분이 이제 21번에서 이렇게 라인 정리. 그래서 이 부분에 있는 머리가 얇아지지 않도록 컨트롤합니다. 반대편도 동일하게 45도 그대로 잘라주고 라인 정리. 자, 2패널도 또 45도 쭉 잘라주다가 또 라인 정리하죠. 그랬더니 24번 어때? 라인 정리된 모습이죠. 자, 그 다음에 3패널도 45도 그대로 들어오고 나서 여러분들 또 라인 정리하죠. 그렇죠. 여기가 키포인트입니다. 5패널도 쭉 잘라가다가 다시 또 라인 정리. 그랬더니 지금 29번 완성된 모습인데 지금 그대로 라인 있는데 어때요? 45도의 그라듀에이션의 볼륨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 부분의 모발이 얇아지지 않게 네, 하는 게 키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사이드 호리존탈 섹션 살짝 A라인에 가까운 호리존탈이죠. 5패널 뜹니다. 자, 1, 2, 3, 4, 5. 자, 그래서 또 다시 라인을 자르는데 어때요? 우리가 귀 부분이 이 모델도 굉장히 많이 튀어나왔었어요.
기부분 귀텐션 주고 그대로 뒤에 맞춰서 스파닐 라인, 그러니까 트라이앵글 라인이겠죠 여러분들. 자, 이 패널도 1패널에 맞추어서, 자, 그랬더니 되고, 그 다음에 3패널도 백부터 해서 그대로 연결해 나갑니다. 1패널에 맞추어서 잘라주고, 자, 4패널도 그대로 맞춰서 잘라줍니다. 동일하게. 자, 5패널도 보면은 백부터 해서 그대로 어때요? 그대로 트라이앵글 원랭스 라인으로 이렇게 잘라줍니다. 반대편 마찬가지 동일 테크닉이겠죠? 그래서 그대로 라인 맞춰서, 라인 맞춰서, 라인 맞춰서, 라인 맞춰서 계속 동일하게 진행해 나가는데, 이때도 중요한 건 여러분들 밸런스죠? 예, 얼마나 균형감 있게 좌우를 맞춰주느냐. 자, 그 다음 사이드 동일하게 지나가죠? 4패널, 백, 사이드, 그 다음 5패널, 백, 사이드, 계속해서 6패널, 백, 또 사이드 이렇게 연결해 나갑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라인 정리가 됐겠죠? 그래서 다시 골든 포인트에서 2연 포인트까지 4선 섹션 두고 4선 4패널 뜹니다. 1, 2, 3, 4. 자, 그래서 얘네들은 모두 골든 포인트로 오버 다이렉션 할 거예요. 그래서 트라이앵글 쉐입이 나오겠죠. 그래서 가운데가 층이 많고 백센터가 점점 어때, 층이 감소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트라이앵글 라인, 트라이앵글 쉐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각도는요 60도 자르면서 그대로, 예, 자르면서 어때, 이렇게 엘리베이션 내려가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내려가는 걸 우리가 리프트 다운이라고 그러죠. 자, 그 다음도, 자, 60도 유지, 이 패널도 그러면서 쭉 자르면서 어때요, 우리가 손가락 한 두 마디씩 그대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리프트 다운 테크닉. 자, 3패널도 60도 잡고 리프트, 자, 쭉 내려가야죠 여러분들, 리프트 다운 테크닉. 4패널도 60도 잡고 리프트 다운 테크닉. 그랬더니 지금 어때요, 라인이 트라이앵글 만들어주고 볼륨도 그라주에이션이 만들어졌죠. 자, 반대편도 1패널 60도에서 동일하게, 2패널도 60도에서 동일하게, 3패널도 60도에서 동일하게 진행이 나갑니다. 자, 4패널도 동일하게. 그래서 완성이 됐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드라이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항상 보부일 때는 어때요, 라인이니까 라인 워크를 잘해야죠. 그래서 포인딩으로 라인을 전체적으로 잘 정리하시고. 자, 네이프 모발 부분이 저 어때요, 모발이 두텁다 그러면 가볍게 슬라이싱 테크닉을 넣습니다. 그래서 호리존탈 섹션을 뜨면서 슬라이싱을 넣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모발의 뭉친 부분을 정리해 주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버로 갈수록은 너무 깊이 넣지 말고 모발 끝에만 슬라이싱을 넣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그라듀에이션 넣은 부분에 무게감이 좀 생기면 어때요, 딥포인팅이나 포인팅을 넣어서 뭉친 부분을 어때요, 정리해 주고, 그래도 뭉쳤으면 슬라이싱을 교차로 넣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지금 보면 라인 위드 그라듀에이션 트라이앵글 쉐이프를 공부했는데요, 이 스타일은 고객한테 굉장히 많이 사랑받는 스타일이어서 이 스타일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자, 자연스럽게 이렇게 넘긴다든지 아니면은 앞머리를 뱅을 잘라서 살짝 이렇게 또, 예, 모양을 귀엽게 내준다든지 하면서 프론트에서 변형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 굉장히 많은 스타일로 연출할 수 있는 스타일로서 살롱에서 활용도 높은 스타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